아, 살짝. 됐다.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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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행운의 여신이 가득한 한 분께서 네, 저희 준비한 이제 번호표를 4번이만 아닌데 4번이만 집에 가야 돼. 이렇게 한번 카메라 쪽으로 보내볼게요. 열어요. 못 봤어요. 다시 못 봤어요? 아니 미안. 1번 같기도 하고. 4번이 1번. 4번이 4번. 1번 1번. 설마 4번은 아니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것도 되게 웃긴다. 아 4번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말이 되나. 아마 복제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야, 저희는 굉장히 공정한 방송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해서 3점에서 네. 다시 재뽑기. 아, 다시 재뽑기. 예.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4번 빼고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그냥 받고 예. 서로 받게 되니까 그렇죠. 중간에 혹시 이제 5점이 됐을 때 저희가 한 개의 페널티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그건 알 수 없죠. 계속 뭐 보드마카로 치셔도 되고 7점까지 일단 드려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3점에서 재뽑기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우와! 우와!
나이스! 와, 바로! 자! 자, 작심 좀 하겠습니다. 야, 가슴에다 몸을 치고 가야지.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어떻게 보면 힌트팁은 네. 뒤쪽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어떻게 보면 라인 같습니다. 네네. 저희 방금 다. 양쪽, 양쪽 다. 양쪽 다. 알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국가대표가 일반인을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아, 됐다. 보신가요? 편하시죠? 뒤에 계실 거죠? 네, 뒤에. 뒤에 계십니까? 뒤에. 이야. 이쪽. 오! 예!